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제가 원래 한강에서 정말 삼겹살을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맛있는 삼겹살을 직접 포장을 해서 집에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가격이 2,9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도대체 몇 인분을 먹어야 될까요? 가격이 정말 저렴한 삼겹살인데 과연 맛은 어떨지 한번 맛있게 포장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제가 아까 전에 포장을 해온 따띠 삼겹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거랑 같이 불닭볶음면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불닭볶음면 두 개도 끓여봤고요. 여기 양념장도 있고요. 맥주랑도 같이 먹을 생각이에요. 제 요즘에 꽂힌 맥주 산미구엘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삼겹살을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바속촉.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제가 포장해놓은 동안 되게 식을 줄 알았는데 온기가 남아있어서 맛있네요. 명이나물 와사비. 우선 명이나물에다가 삼겹살, 와사비.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이번에 요 매콤 소스. 막 엄청 매운 건 아닌데 약간 달달하면서 살짝 매콤한 정도? 이것도 잘 어울리네요. 안 되겠다, 빨리 맥주를 먹어야지. 짠! 요 삼겹살을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우와! 와, 최고야. 너무 맛있어. 아, 이 맛이야. 삼겹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와. 명이나물까지? 와. 맛있다. 이번엔 요 파절이랑 같이. 또 삼겹살하면 파절이가 없으면 섭섭하니까. 아, 근데 요 비계 부분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약간 오겹살처럼 껍질이 있어요.
이번엔 쌈장. 불닭볶음면에 삼겹살 너무 조합이 짱이다. 파절이랑 불닭볶음면이랑 삼겹살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삼겹살을 넣고 파절이를 샥. 언빌리버블. 와. 와, 파절이도 맛있고. 명이나무. 명이나무를 딱 싸가지고. 쌈장이도. 파절이랑 불닭볶음면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딱 싸서. 불닭볶음면 사랑입니다. 시원한 맥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요 매콤 소스 은근히 달달해서 계속 먹게 되네. 찍어서. 아, 삼겹살 진짜 맛있다.
명이 남을 때. 불닭볶음면은 명이나물 같이 쫙 같이 싸서 맛있어요. 와우. 아, 면이 부서졌네요. 입맛이야.